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그리고 여기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이걸 뚫어야 46까지 가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다가도 훅 치고 올라가거든요. 현재까지는 지금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뭐 끊고 나왔습니다. 상황 보고 또 뭐 80 정도 오면 또 사면 되는 겁니다. 못 사면 뭐 제 거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가봤자 뭐 매틱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목표치가 많이 남은 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고점에서 지금 30분 봉이 밑에 이제 이평선 다 받쳐놓고 위에 이제 마지막 저항 46 이를 뚫어야 위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문무님, 어저께 제법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그 어쩌다 한번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나는 1루타, 2루타 치는 있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생각 잘 안 나는데, 미국에 갔던 그런 야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 강정호 같네요. 내지는 지금 김현수, 이런 사람들이 출루율이 높지 않습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한방 있는 이대호나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출루율이 높은 사람을 배치를 해놓고 한방 있는 이대호나 이런 사람들은 클린업 트리오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삼진도 많습니다. 홈런 타자들이. 그러면 누적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10만원, 5만원 작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흐름을 딱 보고 계속 치고 가겠다 싶으면 좀 더 들고 가보고 흔들흔들하면 지금 벌써
아까 여기 위에 고점 대비해서는 벌써 한 10틱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6개였거든요. 6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먹은 거다 토해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자, 가는 거는 내보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계약일 때는 한 계약 정도는 좀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다가 한 계약을 먼저 좀 흔들흔들하면 끊어버리고 아니면 목표치 정도. 저는 아까 목표치 이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90 라인 정도. 그래서 미련 없거든요. 이거 갈 것처럼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좀더큰이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좀 간파를 해놨다면 더 치고 가봤자 10틱?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짧게 짧게 끊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제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46달러 가니까 또 밀리죠. 아, 저는 오늘 매매 마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시에 또 지표 발표도 있고, 뭐 1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욕심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깨지는 것보다 벌었던 거 토해내는 게 훨씬 속이 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킨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점을 제법 45.70 라인에서 지키고 여기 20틱 안에서 박스권을 이뤘기 때문에 저도 짧게 매수 들어가서 욕심내지 않고 한 5틱, 10틱 이내에서 다 청산하고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든지 고점 부위에 저항이 예상된다든지 하면 길게 들고, 만약에 여기서 도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끊었거든요. 자, 안 끊었으면 벌써 한 10틱 정도 토해냅니다. 그러면 머뭇머뭇하다가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밑으로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뭐더 가면 아까처럼 끊어내고 밀리면 다시 또 사고, 이거 반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째부 여기선 어째부 끌고 갔죠. 자, 그러한 상황들, 주가의 흐름들 잘 보고 이렇게 거래량이 섰으면 이 장대 양봉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밀린다는 거는 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또 땡기고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5분, 1분이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하고 아니다, 밀린다 싶으면 그냥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챙기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8호였습니다. 지금 뭐 우물쭈물거리다 보면 여기면 또못 팔거든요. 왜냐면 여기까지 갔던 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수익이 얼마였던 것도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또 미련 부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다시 반등 주면 좋은데 밑으로 밀려버리면 손실권으로 가고, 그럼 또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막 완전 꼬여버리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부위에서 그랬거든요. 던질라고 대놨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밑에서 또뭐 추가, 이건 물타기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싶을 땐 재빨리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제법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대놨었는데 체결이 안 되는 바람이 좀 꼬였었어요, 사실은. 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밀릴 때 털어낸다든지 이래버리면 물량이 제가 별로 안 실렸기 때문에 그나마 뭐 버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물량이 많이 실려 있고 이제 상단 치고 가는가 보다, 이런 모습 예상하고 상단 치고 가는가 보다 해서 올라갈 때 물량 많이 실어버리면 여기서 손실권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막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잘 하시는 게좀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 TV 구독 만약에 안 하셨다면 유튜브에서 닥터K TV 구독 좀 해주시고, 해외 선물 굳이 안 하시고 주식만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실시간 매매 방송, 수익 공개 복귀, 이런 컨텐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식하는데도 많이 도움 되리라고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공부 좀 하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저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